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지난 영상 공부합시다 2편에서는 대상관계 가족상담과 그리고 보엔의 다세대의 가족상담 두 개를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되면 그 뒤에 이어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상담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해보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자를 거예요. 혹시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은 가족 상담과 관련된 이런 이론적인 기초라든지 어떤 그런 처음 개론서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아니면 보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족 상담 이론 이제 개개로 나누어서 보시고 싶은 분은 뭐 이번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티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뭐 위터거 분도 계시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신 사티어에 대해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그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본주의, 실존주의, 지금 여기에서 그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 조각이라든지 빈 의자, 그리고 심리극, 가족 그림, 신체 접촉 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가족들이 나누고 또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그 상담 현장 그 자체에서 느끼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원들에게 통찰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이런 설명을 해준다기보단 대상관계 가족상담에서는 어떤 그런 상담자의 해석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시 했지만 여기서는 그 각 가족 구성원에 맞는 그런 정서적인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이런 경험적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으로 넘어가 보면 인간의 존재 가치, 그리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 잠재력, 어떤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해서 그런 치료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 첫 번째로는 자아 존중감, 자기 가치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자녀의 낮은 자존감, 자아 존중감, 자존감으로 부를게요. 자녀의 낮은 자존감의 그런 주된 원인은 미성숙한 부부관계에 의해서입니다. 사티어의 이런 경험적 가족 상담은 이런 개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의사소통과 대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티어는 이런 가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일 경우에 구성원 각각 자존감에 위협을 느끼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이런 산만형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경우의 의사소통은 일치형 의사소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이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유형 의사소통은 이런 자기 가치 비하, 자기 부인,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사죄하는 그런 마인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 억압되어 있거나 뭐 자살 사고라든지 우울 성향이 보일 수도 있고요. 소화기관의 장애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신의 감정은 낮게 평가하고 타인의 감정을 높게 평가한 경우에 나오는 회유형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난형은요, 타인을 무시하거나 어떤 공격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의사소통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불안, 그리고 두려움,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격형, 비난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혈압이라든지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굉장히 높게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타인의 감정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이성형 의사소통은 감정이 없어요. 무감정, 냉정, 합리적, 객관적, 논리적 느낌이 오시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내면이 경직이 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권위적이거나 좀 강박적,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육이 경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에 잘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이성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도 낮게 평가하고 타인의 감정도 낮게 평가합니다. 감정을 다 낮게 평가하고 오직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의사소통 방법인 대처 유형인 산만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딱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산만하고 막 계속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하고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산만형 의사소통 대처 유형을 가진 사람은 신경계통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티어가 이런 가족이 이야기를 할 때 구성원 각자가 어떤 자존감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네 가지의 이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한다고 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경험적 가족 상담의 개념, 세 번째 가족 규칙이 있어요. 가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생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모든 가족원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 서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규칙 어떤 다 이런 서로 이게 규칙이 되어 있는 거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티어의 이런 경험적 가족 상담에서는 이 가족 규칙의 어떤 합리성과 어떤 융통성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 각 구성원의 자존감에 또 미치는 영향력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가족 규칙이 역기능적일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어떤 개념을 봤고요. 핵심 개념. 그리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의 치료 목표, 상담 목표는 성장이 주 목표입니다. 즉, 가족을 안정된 상황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상관계 가족 상담과는 다르게 어떤 안정된 그런 상황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요. 성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험을 확대시키고요. 또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경험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탈피하고 또 통합적 그런 통합력의 어떤 증진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존감을 높이고요. 또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일치형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또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러한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담 현장 자체에서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티어 말고 위터커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이고 굉장히 직면을 사용을 하는 그런 개입을 통해서 가족이 강한 정서적 개입을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어요. 혹은 때로는 정서적인 충격까지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직면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가족 규칙과 이런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을 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역기능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개방하고 또 감정을 나누고 생각 말고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나눌 때 또 상대방을 어떻게 경청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이런 일치형 의사소통을 향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는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림을 좀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의 상담 기법 총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빙산 기법이 있습니다. 빙산 기법. 이 빙산의 일각 부분인 어떤 사실 빙산이 그 바다 물 위에 이렇게 꼭대기 부분만 드러나 있고 상그 밑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빙산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드러난 행동이라든지 대처 방식 혹은 생존 방식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대처 방식을 1차 수준으로 그 밑으로 숨겨진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자아 순서로 어떤 자신의 심리 내적 경험을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그 꼭대기 부분만 드러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혹은 뭐 자녀가 집을 나갔다는 것은 1차적으로 드러난 행동 문제죠. 하지만 그 밑에 왜그 자녀가 혹은 그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었는지 그 밑으로 숨겨진 감정을 탐색을 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지각, 왜 어떤 기대에 의해서 그런 걸 했는지 실제로는 그한 개인, 자녀와 그 아내의 어떤 열망이 뭔지 혹은 그 자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자신의 심리 내적 경험을 구분을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빙산 기법이라는 걸 통해 저에게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끊어야 되고. 계속 찍히고 있네요. 네. 뭐 LG 유플러스에서 전화 온 거라서 안 받아도 될것 같아.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빙산 기법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심리 내적인 경험을 이각 단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이것을 가족 상담에서 드러난 문제 행동 아래에 숨겨진 가족 규칙, 의사소통, 의사소통 유형, 감정, 개인의 느낌, 개인의 기대, 어떤 열망, 혹은 자기 생명력 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적 열망과 그리고 기대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양식과 일치하도록 돕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자녀가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체벌했다. 뭐 이런 거. 이건 사실은 그 사랑하는 마음과 체벌이 어떤 그 마음과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일치를 돕는다는 겁니다. 즉, 심리 내적의 내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외적인 행동과 대처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돕는다는 거죠. 거기에 빙산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또 자세한 예를 해놨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화를 내는 아내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빙산 탐색. 자, 첫 번째 외적으로 그 빙산 꼭대기로 물 위로 드러난 부분 외적인 행동은 남편에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걸 탐색할 수 있어요. 외적 행동을. 그리고 두 번째, 그물 아래긴 하지만 바로 아래 대처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상담자가. 그러면은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뭐 소리를 지른다 했으면 그러면은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방어기제가 뭔지 생존 유형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정 단계에서는 그때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단계인 감정에 대한 자기 지각 부분에서는 화가 나는 자신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라고 이제 자기 지각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밑에 단계에서는 이제 지각 단계인데 이 상황을 전체적인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여섯 번째 단계인 기대 단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요? 당신 스스로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현재 충족되지 않은 기대는 무엇인가요? 라고 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단계인 열망 단계에서는 아내분의 그 기대 밑에 있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자기, 셀프를 아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명력과 어떤 삶을 지탱하게 하는 본질,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면은 그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빙산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족 조각. 가족 조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잠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핸드폰 지금 충전기를 이렇게 꽂아놓고 하고 있는데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충전을 하는 상황에서 동영상을 찍으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 충전기를 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빼겠습니다. 정말 뜨겁네요. 정말 뜨겁네요. 자, 뺐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 조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말 그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직접 해봐야지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조각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은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 느끼는 어떤 내적인 정서 상태를 동작과 자세 혹은 신체적인 표현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할 때 한 공간 안에서 가족이 다 앉아있지 않고 어떤 문제나 증상을 드러낸 가족 한 명,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 느끼는 어떤 내적 정서 상태를 그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 표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 증상을 드러낸 가족 구성원을 자녀, 뭐 아들 한 명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느끼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상담하는 현장 그 공간 안에서 아버지는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서 저기 구석으로 보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스 하듯이 저렇게 움직여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떤 정서적인 거리가 매우 클 때는 그 아버지의 등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어떤 가족과의 어떤 그 관계의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와는 지금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버지를 이제 뒤로 돌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화된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의 감정과 생각 등을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같은 공간에서 가족이 그 역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족을 조각한다는 의미에서 가족 조각. 사티어의 그 경험적 가족 상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기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족 재구조화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 가족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법을 쓰는데 원가족 도표라는 게 있고요. 가족 생활 연대기라는 게 있고 영향력의 수레바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족 재구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 가족 재구조화는 내담자의 그 원가족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영향력 그리고 내담자의 충족되지 못한 어떤 기대나 열망 혹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대처 방식 등 이런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원가족 도표 같은 경우에는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썼어요. IP를 스타 별 할 때 그 문제 증상을 드러내는 그 가족 구성원을 IP라고 하는데 그 IP를 스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족 도표는 스타를 중심으로 스타의 핵가족, 그러니까 스타의 엄마 원가족, 그리고 스타의 아버지 원가족을 그림으로써 그 원가족 도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있으면 스타의 엄마와 아버지 원가족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보엔의 가계도와는 조금 다른데 보엔의 가계도는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설명드릴 게 많아서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가족 도표예요.
스타라고 찾으셨나요? 스타의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중간에 삼각형으로 그린 게 스타의 엄마, 아빠고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큰 거. 그건 스타 엄마의 원가족, 그리고 스타 아빠의 원가족. 이렇게의 원가족 도표를 그리고 그 관계를 기호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물결 표시가 나는 건 갈등이 있다는 뜻이죠. 보이시나요? 제가 글씨가 좀 별로라서. 자, 이렇게. 네. 이런 원가족 도표를 그려봄으로써 가족을 재구조화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결 무늬 표시는 갈등이라든지 적대적인 관계를 표현을 하고요. 점선은 좀 소원한 관계, 현재 냉담 상태, 그리고 아주 굵게 표현한 굵은 선은 밀착, 다른 말로 뭐 융합? 밀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 재구조화를 위해서 원가족 도표 외에 가족생활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가족생활 연대기는 3대 가족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열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연관지어서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뭐 출생, 결혼, 이혼, 죽음, 재혼, 이사, 해고, 유학, 뭐 이런 가족생활 연대기에서 3대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을 이제 열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력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타, IP, 그 문제 증상을 드러낸 그 가족 구성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사건을 바퀴 모양 그림 안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스타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이라든지 어떤 관계, 문제, 이런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스타 제가 그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스타는 어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빠, 동생, 그리고 엄마, 그리고 강아지 죽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와는 물결 무늬 그 갈등이 있다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이 외에도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제 중요한 그런 기법이었지만, 역할극, 가족 그림, 그리고 인형 인터뷰, 유머, 접촉, 명상. 마음 읽기까지. 그럼 정말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을 해서 이 사티어의 가족 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티어의 이런 경험적인 가족 상담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은 따뜻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가족 상담이라는 그 현재 실제에서 긍정적인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의 역할도 합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모델링의 역할도 하고 또 촉진자의 역할도 하면서 교육자의 역할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 아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상담 이론을 다 보고 특별히 자기에게 잘 맞는다든지 관심이 있다라는 영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누친 다음번에 하게 될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 에좀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 부분을 공부한 후에 그 전공 서적을 하나, 그러니까 더 이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산 거죠. 다음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사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오재훈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신 건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인지치료, 그리고 합리적 정서치료에 기반한 인지 행동적인 접근법의 영향으로 어떤 가족의 역기능적인 사고,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두고요. 가족의 관계라든지 기능,
문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관점으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재의 이런 잘못된 가족 구조를 고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그 가족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 방법과 관계 규칙을 도식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가족 문제를 진단하는 어떤 실제적이고 명확한 그런 지침을 제시하였죠. 그래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 주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가족 구조. 구조적 가족 상담이니까 가족 구조가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겠죠. 이 가족 구조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방식을 조직화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조직화하는 개념이에요. 즉, 가족이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어떤 행동 양식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다른 행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형화된 이런 행동 양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고착화된 이런 유형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 각각은 어느 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구조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이런 암묵적인 규칙을 포함한다고 보았죠. 이런 가족 구조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보죠. 그 다음에 주요 개념으로 가족 구조 외에 하위체계라는 게 있어요. 드디어 하위체계가 나왔네요. 세대, 성, 기능, 어떤 흥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다양한 하위체계로 분류되는 어떤 가족 안에서 다시 구성되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하위 체계가 있고요. 부모 하위 체계가 있고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있고 형제 자매 하위 체계 뭐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이 나와요. 가족원 개인과 어떤 하위 체계를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체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경계선이 친밀한지 적당한지 아니면 너무 경계선이 없이 과잉 밀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경계선 자체가 이 경계선에 이게 갈등이 있는지 뭐 경직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가계도 보엔의 가계도 그 그릴 때도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 기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하위 가족 구조 하위 체계 경계선 그 다음으로 위계 구조가 있어요. 위계 구조는 하위 체계의 기능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족 내의 권력 그리고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계 구조는요 어떤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구조의 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계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재휴라는 이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휴라는 것은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어떤 연결되는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연결을 협력 관계 혹은 대립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휴는 연합과 동맹으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재휴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인데요. 연합과 동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연합은 안정된 연합, 우회 연합이 있어요. 그리고 동맹 같은 경우는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맺는다. 그러니까 연합 같은 경우는 안정한 연합은 두 사람이 밀착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거예요. 안정된 연합. 그죠? 안정된 연합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엄마와 아들이 밀착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겁니다. 아빠의 대항에서. 근데 우회 연합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맺는 연합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자녀를 선택해서 정서적으로 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회 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휴의 다른 면인 동맹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어떤 제3의 가족 구성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하는 거라면 동맹은 그냥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맺는 겁니다. 보자. 그래서 이 연합을 설명하는 기호가 있어요. 자, 밑에 부분인데요. 보이시는지 제가 이걸 화면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확인이 안 되네요. 이렇게 안정연합,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우회연합,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를 설명한 내용을 따로 또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계 구조에서 제휴라는 것이 있다. 어떤 그러니까 위계 구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제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누친의 그 구조적 가족 상담에서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가족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역기능적인 이런 가족 구조가 문제를 유지시키고 또 문제를 유지시킨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족 구조를 변화시켜서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위계 구조를 재확립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 밑에 하위 체계로 자녀 하위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위계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래서 가족 위계 구조를 재확립을 해야 되고요. 목표는. 그리고 부모의 건강한 체계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의 안정적인 또 하위 체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 하위 체계는 부모 하위 체계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남편과 그 시어머니만의 강력한 밀착 사이에서 아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 하위 체계는 부모 하위 체계와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계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세탁기가 다 됐다네요.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구조적 가족 상담은 그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경계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밀착된 경우에는 분화하도록 하고요. 경직되었거나 분리된 경우는 그 가족 상호작용 간의 이제 빈도를 증가시켜서 서로 이렇게 밀착까지는 안 내지만 안정된 밀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가족 상담 과정과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합류하고 수용하기 위한 기법이 있어요. 상담자가 이 가족에. 그래서 합류와 수용하기 위한 기법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지, 추적, 모방입니다. 이 유지라는 거는 가족을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 현재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너네 지금 가족이 지금 구조가 잘못됐어 라고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좀 의도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 추적이라는 거는 질문을 하면서 상호가 작용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 가족의 고유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할 때는 도전하거나 직면을 하면 안 되고요. 좀 지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합류 수용하기 위한 기법 중 모방은요. 그 가족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상담자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고유가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잘 관찰한 후에 그 내용을 모방을 하고 또 그 공통된 경험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가족 안에 그 가족의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족 구조를 사정하기 위한 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상호작용에 관여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연이 있고요. 가족 지도라는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조를 사정하기 위한 그 방법에서 실연이라는 것은 그 가족으로 하여금 그들 간의 그 상호작용을 상담실에서 실제
행동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문제가 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딸이 엄마는 맨날 화낸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가족들과 직접 한번 대화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간여를 하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다시 소리 지르고 또 가만히 있던 아버지가 막 엄마를 비난할 경우에 부모 관계가 이런 갈등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경계선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엄마의 어떤 과다한 역할과 스트레스를 또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와 반대된 엄마가 어떤 과대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떤 과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위가 약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 집 안에서 그런 자신의 아버지의 그 말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족 구조를 관찰을 하고 또 정보를 얻고 앞으로의 개입 방향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상호작용을 상담실에서 실제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가족 지도가 있어요. 가족 지도. 이거는 하위 체계 기능 혹은 경계선 이런 위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치료 초기에는 아내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굉장히 그 사이에서 굉장히 경직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치료 중기에 갔을 때는 이제 하위 체계가 내려왔네요. 남편이 그 부부 체계로 다시 돌아왔고 이제 시어머니가 아직까지 근데 며느리와는 사이가 안 좋지만 치료 후반에 가서는 이제 그 부모 하위 체계와 부부 하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가족 지도 그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타나게 알아보기 쉽게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모호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경계선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서 경계선도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 구조적인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에서의 기법 첫 번째는 아까 합류 수용하기 위한 기법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족 구조를 사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실현과 가족 지도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가족 재구조화를 위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긴장 고조. 그러니까 긴장 고조라는 것은 상호 작용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어떤 역기능적인 행동을 깨닫고 연합하고 동맹하는 이런 익숙한 구조에서 실제로 벗어나서 재구조화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긴장을 고조해서 너희 가정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봐. 그리고 가족이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력 있는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잘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설명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 고조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경계선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밀착되어 있는 그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어떤 그런 밀착된 경계선은 이제 분명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된 가족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 간의 경계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아내가 하위 체계에 있고 원래 부모 하위 체계 그리고 부부 하위 체계를 봤을 때 부모와 부부 하위 체계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위에 가 있고 아내가 밑에 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계선 설정을 세대 간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어떤 연합 관계를 이제 깨트려야 되는 거죠. 경계선을 설정하는 그런 기법.
그리고 인지적인 구성 더하기. 이거는 이제 상담자가 일종의 교육자로서 가족이 서로 어떤 감정을 인식하게 하고 또 앞으로 가족의 건강한 구조 유지를 위한 어떤 과제 등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체 구조화를 위한 기법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적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도표들을 보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도표를 보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샘플로 그냥 제가 그려놓은 거는 이 경계선 설정, 세대 간 경계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이렇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세대 간 구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거죠. 네, 너무너무 간단하게 핵심되는 내용들만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구조적 가족 상담을 얘기 드렸어요. 주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 개념, 그리고 뭐 상담 기법, 상담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가족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가족 상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할지 좋아요. 전략적 가족 상담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략적 가족 상담은 굉장히 기법 중심이에요. 그래서 MRI 모델, 그리고 헤일리 마다네스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그리고 밀란의 체계적 모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가족 상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전략적인 가족 상담은 증상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통찰이나 이해보다는 단기적으로 증상을 해결하는 시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의 영향을 받은 접근 모델을 이제 총칭하는 건데요. 이 전략적 가족 상담의 이론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통찰이나 이해보다 행동적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의사소통 이론, 그리고 가족 항상성, 그리고 피드백 고리, 가족 규칙, 위계 질서, 가족 게임 이런 개념과 체계 이론 영향도 받았고 또 행동주의 이론 등등을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러면 전략적 가족 상담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MRI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MRI 모델의 그 배경의 첫 시작은 세탁기가 빨리 세탁물을 꺼내라고 하는데 저는 꿋꿋이 하겠습니다. MRI 모델의 배경 첫 시작은요, 정신분열증 환자를 어떤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 이해하거나 해결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들이 이 환자를 돕는다고 시도하는 이런 역기능적인 문제 해결 시도가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의사소통의 내용보다 그 과정이 문제구나를 깨닫고요. 가족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상담 목표를 전환시킨 거예요. 그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던 어떤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피드백 고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극과 반응이 반복되는 의사소통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MRI 모델에서는 현재 증상과 문제를 유지시키는 그런 피드백 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유지시키는 가족 규칙을 파악한 다음에, 가족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가족 규칙을 파악한 다음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개입을 하고요. 10회기 면접을 하고요. 단기에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고리는요, 현재 상태를 벗어나려고 변화를 시도하는 어떤 정적인 피드백 고리, 그리고 가족을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오게 하려는 부적 피드백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내 항상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행동 변화, 그러니까 1차적인 변화죠. 표면적인 행동 변화뿐 아니라 가족 규칙까지 변하는, 그러니까 뭐 가치관까지 변하는 것도 더 좋겠죠. 이런 2차적인 변화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신념이 도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이런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족 상담에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역설적 개입과 증상 처방이라는 상담 기법이 쓰입니다. 역설적 개입이라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순종 기반 개입, 그리고 반항 기반 개입, 노출 기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 개입은 오히려 그 증상을 보이는 행동을 더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 기반 개입은 늦잠을 자는 자녀에게 늦잠을 잘 때마다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 기반 개입은 늦잠 자는 자녀에게 더 늦잠 자도록 처방을 하는 거고요. 노출 기반 개입은 그 늦잠 자는 행동을 가족 모두에게 충분히 노출을 해서 그 늦잠을 잘 때마다 이 가족 모두가 엄청 칭찬하게 하는 겁니다.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가족 모두에게 이 문제 행동을. 그래서 이 역설적 개입이라는 것은 그 문제 증상을 나타내는 IP가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증상 처방이라는 것은요, 위의 방금 그 내용과 비슷하게 증상을 좀더 격렬히 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부싸움을 엄청 하는 부부에게 더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증상을 더 처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설적 개입과 증상 처방이라는 상담 기법을 통해서 가족 규칙이 변하는 어떤 2차적 변화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MRI 치료 모델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증상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행동 증상도 해결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체계와 구조와 규칙을 변화하는 거죠. 2차적으로.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오래 보는 자녀가 부모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면 부모가 매로 때렸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인 표면적 행동 변화가 옵니다. 이후에 핸드폰을 보는 그 허락된 시간이 부족하니? 이렇게라고 묻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 규칙을 좀 검토하고요. 가족과 함께 변화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2차적인 변화인 거죠. 네. 방금까지가 이제 MRI 모델이었고요. 전략적 가족 상담의 두 번째인 헤일리 마다네스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은 일단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사소통과 역할, 그리고 누가 소통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요. 또 에릭슨의 저항 대처 방식, 그리고 지시와 은유, 그리고 역설적 개입, MRI도 나왔죠. 이런 것들의 임상 방식을 도입을 해서 독특한 전략적인 치료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누친을 만나서 구조, 그리고 위계, 맥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전략적 모델로 이제 구분이 돼요, 헤일리는. 그래서 이 헤일리는 위계 구조의 혼란, 그리고 세대 간의 연합 때문에 문제가 연쇄 가정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이런 연쇄 가정을 촉진시키는 어떤 가족의 힘 겨루기라든지 권력, 이런 위계 질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상담 목표로 보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헤일리는 부모가 힘과 통제를 쓰고 또 마다네스 같은 경우에는 돌봄과 보호를 통해서 위계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일리와 마다네스 둘다이 위계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 목표가 있는데,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가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고요. 마다네스 같은 경우는 막 부모가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돌봄과 보호를 통해서 위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가족에게 역설적인 개입을 MRI처럼 사용해서 스스로 증상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거는 이제 헤일리가 주로 쓴 거예요. 어떤 비유와 가장, 은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쭈쭈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다네스 기법입니다. 또 환상, 유머, 놀이에 기초해서 가족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상담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헤일리는 굉장히 좀 지시적이거나 역설적 개입 같은 거, 아니면 고된 체험 기법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요. 마다네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법, 은유적인 과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헤일리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나타내는 증상을 힘과 통제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증상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상담의 마지막 밀란의 체계적 모델이 있습니다. 밀란의 체계적 모델 같은 경우는 밀란 모델은 일단 이론 개념적으로 굉장히 순환적인 인식론에 가장 일치되는데요. 이 순환적 인식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족은 한 사람의 증상이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어떤 원인이거나 반응일 이라고 할 수가 없고, 관계적인 맥락에서 IP의 그 증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순환적 인식론에 의한 이제 설명이죠. 그리고 밀란 모델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과 어떤 유지와 관련되는 어떤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규칙인 게임 규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규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밀란 그 가족 상담 팀에게 어떤 증상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어떤 게임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목표는 그 가족 게임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 게임을 표면에 드러내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내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밀란의 체계적 모델의 상담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 치료인데 조금 독특해요. 장기간의 단기 치료 혹은 긴 단기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10회기이긴 해요. 근데 한 달에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개월 걸리는 거죠. 하지만 10번만 만나는. 그래서 긴 단기 치료라고 부르는데 보통 여자 2명, 남자 2명, 총 이렇게 4명의 상담자가 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반은 일반경 뒤에서, 반은 상담실 안에서 실제로 가족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이 가족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일반경을 통해서 나머지 상담사 2명이 그 상담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기법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어떤 동기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 그리고 의뢰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족 게임을 일정한 의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변 처방이라는 기법은 이 가족 게임을 중단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처방을 모든 가족원들에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회기로 제한되어 있고, 역설적인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법인 순환 질문은, 어떤 그 가족이 드러난 문제를 개인 증상의 어떤 문제로부터 가족 관계 맥락의 문제로 볼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 순환 질문이라고 했죠? 차이 질문, 가설 질문, 행동 효과 질문, 3인군 질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민준이가 우울해서 누가 가장 힘드나요? 이렇게 물어요. 가설 질문은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그리고 행동 효과 질문은 아버지가 만일 민준이를 야단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묻고, 3인군 질문은 여기 계시는 엄마, 아버지 두 분은 민준이 너의 우울 증상 해소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니?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나타내는 증상을 가족의 어떤 관계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거죠. 순환 질문입니다. 그래서 밀란의 체계적 모델의 상담 기법은 긍정적 의미 부여, 의뢰 의식, 불변 처방, 순환 질문 이렇게 있어요. 아,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가족 상담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사회 구성주의 가족 치료인 해결 중심 단기 치료와 이야기 치료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